안녕하세요. 예, 시타타파의 심층분석. 예, 7월 18일 화요일날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1번 청와대 문건 발견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번에 8.15 사면을 단행하지 않나. 그 정치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으로는 방산비리가 될 것이다. 왜 방산비리가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왜 논란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이런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국민의당 조만간 시한폭탄 터진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1위 검색어를 차지했던 김종필. 과연 그는 어떤 현대사에서 존경받을 인물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인물인가?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근현대사 박정희와 김종필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와룡무용님 또 구독, 예, 고맙고요. 오늘 구독자가 10명으로 늘어났네요. 오늘 이렇게 또 300, 400분이 벌써 오셨어요. 40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셔갖고 진심으로 너무 저희 방송 매일매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게 돼요. 아까 제가 낮에 잠시 제가 방송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거의 5시부터 방송을 4-5시간 쭉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거의 한 새벽 1시까지 해서, 예,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과 정상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예, 낮에는 또 어쩔 때는 국회 갔다 오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금 지치지 마시고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적폐청산 어떻게 보면 조중동이 연일 원전 문제를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이 마치 그 1만 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1만 원 시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게 오늘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40대 맞벌이 부부, 가사 도우미,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가사 도우미 월급 챙겨주느라 내 월급 다 쓴다. 정상적인 가정들 가사 도우미 안 써요. 조선일보, 그딴 식으로, 그쵸. 그딴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이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에 이 적폐들이 정말 발악을 한다고 여러분들 보죠. 아직,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적폐 청산의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슬슬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그들은 아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항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적폐청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냐? 문재인 지지율이 곧 적폐청산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끊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좋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치에 5년 동안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첫 단신. 예, 문제 청와대에서, 예, 조선일보가 이것도 작업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조선일보에서 갑자기 오늘 뜬금없는 기사가 나와요. 청와대가 8.15 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처럼 보도를 해요. 우리 플러스님 감사드리고요. 청와대가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와요. 청와대가 8.15 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처럼 알려졌다라고, 한마디로 추측 기사를 썼어. 오늘 조선일보가 추측 기사를 딱 던지니까, 딴때 같으면 그냥 청와대가 좀 있다가 반박을 하거나 그러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8.15 특사 없다! 딱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조선일보가 추측 기사를 날리니까, 이번 8.15 사면 대상에, 얘네들이 왜 깔라 그런 건, 이게 뭔 낚시야. 한마디로 찔러본 거야. 어떤 식으로 찔러봤냐면, 한상균 민주노총, 뭐 위원장이나 어떤 정봉주, 한마디로 친노 친문의 정치인 사면, 또 어떤 양심적으로 어떤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한마디로 한상균을 사면을 해줄 경우에는 또 조선일보 이렇게 이석기도 사면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종북 좌파 정부로 몰고 가는 그런 딱 꼼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선일보가 어떤 추측성 기사로 싹 던지니까 바로 반박해버리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오늘 좀 눈에 띄는 어떤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국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 적극 수용하겠다. 아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정봉주 문제는 잘 생각해봐. 선거가 다가오면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정봉주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아니면 정봉주는 뭐 지방, 그렇다고 정봉주가 지방선거에 나갈 거야? 안 나가잖아. 굳이 지금 정치적으로 정봉주를 사면해갖고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사면을 해주면,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순서가 있는 거야. 이명박의 적폐 세력들을 수사하다 보면 이명박이가 지난 BBK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명박의 소유가 됐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낸 다음에, 그러면 억울한 정봉주라는 사람들을 언론이 들끓을 거 아니야. 이해가 가? 아니지. 이명박이의 4대강 4자방을 조사하고 지난 정부에서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BBK 사건 재수사를 뭐 김경준이나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갖고 재수사를 했더니 BBK는 이명박이가 실소유주가 맞다라고 이 정부에서 결론을 내준 다음에, 그러면 BBK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정봉주는 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면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 가? 뭐하러 이명박이 저거 조질 것도 많고 수사할 것도 많는데, 이명박이 수사 안 하고 정봉주부터 사면하면 순서가 잘못됐잖아.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명박이 조지고 이명박이 아주 대한민국을 지 롤모델로 삼아갖고 사기쳤던 새끼, 그리고 BBK도 이명박이었 거였다. 요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막 터져 나올 경우에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럼 정봉주는 뭐가 되냐? 그럼 당연히 사면의 분위기를 가는 거지. 그게 어차피 시간이 급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저도 정봉주 의원 빨리 그 사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순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오늘 청와대 발표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국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 적극 수용하겠다. 여러분들 이거 뭘 의미할까? 국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 적극 수용하겠다. 이거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국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 적극 수용하겠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한일 위안부협정, 민변에서 그 위안부협정 외교부에다가, 문건 공개하라고 국장급 회의, 일본 국장과 우리나라 외교부 국장끼리 그 실무자 접촉으로 해갖고, 했던 위안부 문제 그 실무자 그 회의록을 정부 문건을 공개하라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외교부에서 윤병세가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럼 뭐야? 청와대가 국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 적극 수용하겠다는 뭐야? 한일 위안부 협정 정보 공개 청구를 민변에서도 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낸 정보 공개 요구 있잖아. 위안부 문건 이거 장관도 강경화 장관이고 위안부 문건 공개하면 문재인 정부에게 나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정부 문건은 국민들의 요구를 따르겠다라는 거는 뒤 배경에는 위안부 문건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다. 그 여러분들이 좀 미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청와대에서 우병우 지시로 설치된 민정실 특수 검색 장비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과거의 민정과 조국의 민정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옛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사 외에 일반 직원들은 출입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대. 한마디로 민정수석실을 따로 올라가는데 민정수석실 앞에 검색대가 있었다는 거야. 민정수석실 앞에 따로 검색대가 있어갖고 검사들 이외에는 일반인들은 민정수석실을 들어가지도 못했대. 근데 그런 청와대에서 우병우가 만들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권위와 불통의 상징을 그대로 둘수 없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계단 가림막과 검색대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 예산 임기 내 GDP 2.4%에서 2.9%로 올리겠다. 군 지휘부 격찬 오찬을 했고, 군 북한과 대화는 압도적 국방력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전시작전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왜 국방 예산을 많이 쓰냐, 또 그 돈으로 복지를 해라라고 하는 민주 진보 세력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내 GDP에서 현재 2.4에서 2.9로 올린다는 뜻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면에 어떤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있다라는, 예, 그 기사만, 기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이렇게 올리지? 이면에는 자주 국방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어제 그 JTBC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문건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건을 청와대에다가 넘겼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황교안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황교안 터무니없는 주장, 명백한 거짓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예, 적어도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 기사의 댓글에 황교안 정말 황당, 아직도 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줄 아나 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황당하다는 황교안에게 황교안 네가 더 황당하다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홍준표 오늘 또 한마디 씨부렸어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국정 실패를 빌미로 어부지리로 정권 잡은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정치보복의 쇼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보복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봅니다 라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했는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가 처음에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아무런 시그널을, 내가 돕는다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나 이 제1 야당의 당대표야. 문재인 대통령도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돕는다니까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원리 원칙대로 적폐를 청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응답 없는 청와대의 강경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 홍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제1야당의 내가 당대표 없이 어디 한번 대나 보자 라는 깽판치기 수법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 감사가 되겠죠. 지난 정권이었다 그래갖고 무조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권력을 중심에 있었던 청와대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할 것 없이 이명박 정부, 5년마다 행해지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게 그 어떤 칼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가 설령 그들이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라 그래도 저는 하는 게 맞아요.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을, 그래 5년마다 정치 보복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또다시 정권을 빼앗기면 우리도 죽는다. 언젠가는, 한마디로 무서워서라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렇게 정치 감사, 정치 보복이라고 떠들지만, 정치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청와대는 깨끗한 청와대가 되고, 안 그래요? 어? 그렇잖아. 나중에는 무서워서라도 내가 정권 잡고 나서, 야, 옛날에 못 봤어? 뭐 잘못 몰래 하다가 이거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하다가 결국은 다 밝혀주면 죽는 거야.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되고, 점점 이런 점점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게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고 조중동에서 까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까고 조중동이 까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참 그 사람은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조중동에서 추미애와 탁현민을 저렇게 죽이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추미애와 탁현민을 죽이려는 이유는, 추미애와 탁현민을 날리면, 당연히 추미애를 날리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분리가 되고 갈등설이, 추미애가 날아가면 어때요? 청와대가 힘을, 이 국정의 원동력,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추미애를 죽이려는 인간들은 뻔해요. 적폐청산에 한마디로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빼서 결국은 민주당과 청와대를 분리시키려는 거죠. 탁현민은 왜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탁현민을 죽이면 그 다음에 타겟은 조국이 되고 조국을 까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문재인 정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추미애를 끌어내리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국민의당과도 협조를 할 수 있고 자유당과도 협조를 할 수 있는 어중간한 야당 당대표 하나 세워놓고 또 지네들 기득권 처먹는 인간들이죠. 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예, 자유한국당이 뭐 5대 비리 끝판왕, 자진사퇴해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이효성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는 거 보니까 이분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쵸?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공격당하는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예, 오늘 추경이 여러분들 통과는 안 됐어요. 예. 추경이 통과는 안 됐는데,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렇게 국민의당까지, 이 추경을 발목 잡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공무원 증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왜 증원 안 되냐? 철밥그릇 만들으면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된다. 추경 통과 어렵다. 이 지랄 떨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 어떤 공무원들을 늘리려고 하는지, 특히 소방,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들을 늘리려고 하는데, 마치, 그냥 아무나 공무원들을 늘리려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자유한국당은 역시 좀 있으면 사라질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국회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서 드디어 민정에는 조국,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한마디로 조국, 문무일, 박상기 라인이, 어떻게 보면 사정의 라인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개혁 위주의, 그리고 탈검찰화의 검찰개혁의 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오늘 국회에서는 박정화, 조재현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근혜 1년 전 감사원에서 수리온 한국형 전투헬기, 이 헬기에 대해서 결함 비리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 제가 보면 박근혜가 묵인한 게 아니라 박근혜는 뭐가 뭔지 몰랐고 컨펌 받으러 갔더니 언니! 그거 우리 그 유라 아빠가 잘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그 애들 있잖아, 문고리들. 그 문고리 애들 시켜갖고 우리가 잘 처리할 거니까 언니 그냥 냅둬. 아, 그냥 냅두면 됩니까? 그냥 언니 냅둬. 아, 예, 알겠습니다. 호성아, 그냥 그거 냅두랜다. 이렇게 된 거거든.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박근혜가 무슨 수리원 헬기니 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 응? 맨날 어디 주사나 맞고 맨날 뿅가 갖고 있는데 무슨 헬기가 결함이 있고 뭘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오늘 또 박지원 씨가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다. 예, 모든 국민은 박지원이가 이 사건에 개입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아직도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국민들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청와대에서 나오는 그 민정수석실에서 나오고 정무수석실에서 나오는 이런 문건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병우를 정조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우병우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병우를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우병우를 구성 못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구기는 거죠. 저는 어제 우리 선배님 김병광 기자님이 우병우는 구성 못 시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민정수석의 문건이 발견되고 정무수석실의 문건이 발견된다는 것은 저는 청와대에서 우병우의 구속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우병우도 조만간 구속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민의당이, 요즘 국민의당의 논조를 보면 얘네들 자유당과 합당할 분위기예요. 엊그저께는 국민의당의 장정숙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어떤 시민단체들을 불러갖고
그 이현주 의원을 감싸는 국회 기자회견을 하더니 오늘은 이용호 국민의당 위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문건 발견과 관련해 전임 청와대 비서실이 이런 기록물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도 있지만 이걸 일부러 은폐했던 범죄 집단의 증거물처럼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호들갑 떠는 일은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오줌 똥못 가리죠. 지금 저렇게 청와대에서 어떤 과거 정권의 비리가 나오면 적폐청산을 하겠다 그랬던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와서 자유당을 박근혜 정권을 감싸는 겁니까? 정책 차리십시오. 이르자 청와대에서 연일 발견되는 중요 문건들에 가장 당황하는 것은 자한당이 되겠죠. 이런 자한당은 연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문건 공개, 박근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우택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니네들이 과거에 청와대에서 재판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지. 니네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민주정부에서 할 거라는 생각은 그건 니들이나 했던 짓이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재판에 개입하다든가 어떤 그런 일은 없다. 그 니들이 하던 일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정당도 추경에 공무원 증언을 빌미로 오늘 발목을 잡았고, 오늘 저는 이 기사가 좀 이상했어요. 박형준 전 이명박계죠. MBK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대선 참패한 홍준표가 한국당 대표가 되다니.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나 혼자 고민 좀 해봤더니, 박형준이라는 사람은 친 MBK고 어떻게 보면 이 자유당 안에서 어떤 사실 뭐 제3지대 막 얘기 나올 때 박형준 이 사람 말도 나왔거든요. 홍준표 결국은 박형준이가 홍준표로 갔다는 것은 MB가 자유한국당보다는 바른정당을 지원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MB가 홍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면 어떻게 보면 MB의 수족으로 얘기가 되는 박형준이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MB가 저번에 MB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가 보수를 괴멸시켰다, 뭐 망가뜨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MB가 바른정당을 배후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계속 많다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단신은 여기까지 하고 1번 청와대 문건 발표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보인다 그러고 광복절 특사를 안 하는 이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저거부터 할게요. 청와대가 여러분들 특사 안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청와대가 이번에 특사 없다라고 이렇게 딱 단호하게 자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들 우리 정치 수준 높잖아. 모름. 국정농단 모르겠어요. 이거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 임명이 늦어져서. 그거는 청와대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치?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청와대가 왜 그러면 특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오늘 됐다. 적어도 사면을, 이번에 단행을 하려면 3개월은 걸린다. 그치?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다. 이거는 근데 사실 변명이거든. 왜냐면 한마디로 법무부에서 얼마나 이거는 청와대에 그냥 사면을 안 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운 건데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시간이 충분은 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자 편 망부네.
딴 거는 웬만하면 강퇴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뭐 나한테 종북 빨갱이 그러면 좀 냅둘라 그랬는데, 야,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해.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쵸? 청와대에서, 야, 법무부 장관이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그쵸? 너 진짜 모욕죄야, 이 새끼야, 그거. 너 모욕죄로 내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늦어졌다. 그래서 청와대가 사면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면에는 보면 뭐냐면 잘 봐요. 문재인 정부가 사면 카드를 여러분들 쓰지 않는 결정적 이유에는 일단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대부분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사면 카드를 한 다섯 번 써요. 대부분 사면 카드를 한 다섯 번 써요. 뭐 내년 광복절이나 뭐 추석. 광복절에 안 하면 추석을 1년에 한번 정도 사면은 단행을 해요. 대통령들 평균 한 다섯 번씩 써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5월 달에 정권을 잡아갖고 특별 사면 카드를 벌써 꺼내기에는 잘 생각해봐요. 대통령들이 박근혜도 직권 첫해 사면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박근혜도 직권 첫해 사면 카드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가 직권 첫해 지지율이 60%가 나왔었어요. 직권 첫해 8.15 광복을 앞두고 지지율이 60%가 나왔어요. 김영삼 대통령 빼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전부 첫해 사면을 단행을 했어요. 뭐냐? 지지율이 안 나올 때. 사실상 사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지율이 조금 소폭 하락할 때나 뭐 이럴 때 어떤 반전의 카드로 쓰는 카드를 청와대에서 늘 썼어요.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80%에 육박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박스권에 저렇게 갇혀있는데도 뭐하러 지금 유리한 정국에서 사실 사면의 카드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해가 가요? 한마디로 이명박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 카드를 쓸 때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한마디로 반대하는 측들이 굉장히 정권 초반에 힘을 빼놓으려고 할때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사면을 단행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지율을 조금 상승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유리한 정국에서 굳이 사면 카드를 꺼내들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 남발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중에 섣부른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핵심적인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 방송 들으면 꼭 설명해 주세요. 청와대가 사면권을 여러분들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는데 사면권을 쓴다는 말 자체가 너무 반대 개념이지. 이해가 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정종국, 한마디로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야 되는데 오히려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사실 반대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잘 생각해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데 사면 카드를 꺼내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적폐청산이나 사면 카드를 해도 오히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잖아 지지자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잖아 지금은 사정정국이다라는 것을 분명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 사면 카드를 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되고 왜 그러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면 카드를 정말 정치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정 때 쓰면 되잖아. 그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든지 지방선거 앞전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선거 앞전 구정이나 요때 사면 카드를 써갖고 대국민 생계형 사범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사면을 써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에 문재인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중간평가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굳이 이렇게 지금 뭐야 국민들의 여론도 좋고 유리한 정국에서 굳이 사명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명쾌하죠? 정책, 아니 그래도 지금 어렵다고 하면 돼. 여러분들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줬죠. 뉴스에 나오지 않는 정치적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면을 안 쓰는 이유는 정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게 들어가고 지금은 사정정국이다. 오히려 사면카드를 쓰는 정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정의 칼날이 오히려 사정정국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셋째, 굳이 지금 특별 사면카드를 쓰는 것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사면카드를 쓰면 얼마든지 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국민 여론이 환기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문건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1번, 2번 합쳐서 할게요. 1번, 2번.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가 삼성 및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세월호,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추진.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거 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지. 국민들이 정말로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얼마나 싸웠어.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고 얼마나 싸웠어. 국정교과서 폐기하라고 싸웠어. 어떻게 그 문건 1361건이라는 수많은 문건 중에서 요 세 개의 내용밖에 없었을까? 잘 봐. 이 내용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 나 요즘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박근혜, 이재용 재판의 가장 핵심은 뭐야? 뇌물죄를 증명하는 거지. 뇌물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검찰 그 특검과 그 변호인단 간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삼성의 지원 그리고 경영구도 승계 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을 지원했다. 이거는 그냥 대가성이. 한마디로 이재용은 대가성을 부정을 하고 있거든. 자기는 박근혜가 시켜서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용도 잡고 박근혜도 잡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 및, 대가성을 증명하는 거거든. 뇌물은 대가성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럼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 있잖아. 우리 삐진토끼님, 그 다음에 영원님 고맙습니다. 구독. 진짜 여러분들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이거만 있었을 것 같아? 선거. 정말 요거를 대표적으로 청와대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을 시사를 하는 거고 세월호 참사도 특조위 2기를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조위 2기를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거고 이미 국정교과서는 폐기했지만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박근혜 정부가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는지를 부정한 정권을 알리기 위함이겠죠. 그 다음에 각종 선거 그리고 국정원들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의 이 헌정을 파괴하는 일을 저질렀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우리 용어부터 하나 바꾸자.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는 쓰지 말자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우리 시청자는 쓰지 말자고. 박근혜 최순실 헌법 파괴가 맞는 거야. 이거는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라 박근혜는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거야.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을 지켜야만 되고 박근혜가 지금 저지른 국정농단은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헌법의 월권적인 행위로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헌법을 파괴한 자예요. 헌법을 파괴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잖아. 법은 누구나에게나 평등하고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헌법을 파괴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아닌 최순실 박근혜 헌법 파괴 사건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박근혜가 점점 이거는 헌법 파괴예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헌법을 파괴했잖아. 국정을 농단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하면서
지가 대통령이면서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거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반헌법적인 짓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반헌법적인 짓을 한 거야, 대통령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를 그 헌법 파괴자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고,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 중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12월 28일, 즉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구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문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2015년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건 뭘 뜻하죠? 민변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교부에다가 했는데 윤병세는 그 외교부 문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윤병세가 아닌 강경화 장관이 들어섰고 강경화 장관도 분명히 한일 위안부 협정은 잘못됐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놨고 결국은 이 문건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한일 위안부 협정 문건은 곧 공개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2015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합의가 진행됐고 이거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미스터리라고 얘기했고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수십 번 되물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하게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에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미 민변에서 정보 공개 요구를 했고 오늘 청와대에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는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만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8번에 거친 위안부 국장급 협의, 2015년 6월 11일 이후, 한마디로 이 문건이 2015년 6월 11일 이후에 작성된 문건이잖아. 지금 발견된 문건이 2015년 6월 11일 이후에 발견됐는데 위안부 협정이 2015년 12월 28일 날 작성됐으니까 위안부 문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결국은 보면 저는 강경화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런 정말 나라를 팔아먹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인간들도 아니고 국민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왜 여러분들 잘 봐요.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를 이 문서를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할 것 같아요. 왜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 그리고 강경화 장관 이 문제를 왜 청와대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를 굉장히 청와대와 강경화 장관 이런 분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잘 생각해보면 어때? 잘 생각해봐. 일본에 강하게 나가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고 보수에게 공격받을 거리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를 저렇게 이면적으로 박근혜 정부 비응신 취급하면서 저렇게 지네들 유리하게 저런 이면적인 합의를 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바보같이 이걸 받아들였다. 응?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역사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가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의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란 말이야.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협의를 재협상을 해갖고 우리에게 유리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얻어낼 경우에는 사실상 문재인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일 위안부 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재협상을 시도를 할 거예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에게 그러니까 보수에게 공격을 받을 빌미를 주지 않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고, 대한민국 뭐 보수, 박근혜 좋아하는 애들도 아마 한일전 축구하면 일본 응원할까, 걔네들은? 설마, 그치? 어, 그치? 아무리 그 박근혜 그 지지하는 애들은 한일전 축구하면 여러분들 일본 응원할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 반일 감정은 정말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 문제거든. 국민의 자존심 문제에서 제가 보면 이 결국 청와대가 문건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로 삼을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소식이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들도 뭐 청와대에서 뭐 저기 뭐 보물 상자가 저렇게 많이 숨겨져 있냐, 뭐 내부 고발자가 갖다 바쳤다, 뭐 별의별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청와대 캐빈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 진짜 조중동이 저항할 만한 문건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조중동이 왜 이렇게 이 청와대 문건 발견에 갑자기 시간당 1만원 시대하면서, 그리고 탈핵, 원전, 막 이거 연일 문재인 정부를 까나 여러분들 했더니, 잘 생각해봐요. 청와대 문건 중에서 청와대가 우리에게 유리한 언론 하면서 뭐뭐뭐 방송사,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렇게 딱 명칭을 정해냈다는 거야. 지금 이 발견된 문건에 지금 얘네가 얘네가 종편 재심사에 걸려 있고 막 이런데, 박근혜 이 문서 안에 TV 뭐뭐를 이용해서 정권에 유리한 홍보 방향으로 보도를 요청할 것.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보도 본부장 이런 것까지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한마디로 여러 방송사들의 이름, 뭐 TV 뭐뭐, TV 뭐뭐, 채널 뭐뭐, TV 뭐뭐, 채널 뭐뭐, M 뭐뭐, 뭐 이런 사들의 뭐 보도본부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할지 어떻게 활용하라는 식의 내용이 이게 적혀 있다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만약에 청와대가 이거 딱 보고, 아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늑달같이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과하게 뭐 요구한다, 7억 뭐 아이들 뭐 시체 파리 장사하냐 이런 말들을 일베를 동원하고 이런 게 진짜로 이 문건에 이름까지 특정 언론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우호 매체 이 문건 그 지정 시기와 그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앙일보에서 아니나 다를까 연일 사정 몰아치는 문재인 정부. 중앙일보 오늘자예요. 중앙일보 오늘자 일면 기사가 뭐냐, 연일 사정 몰아치는 문정부. 그 다음에 보여줄게요. 한국일보 운전대 잡은 문정부 남북대화에, 한국일보는 그나마 낫다. 조선일보 뭐냐, 최저임금 자영업자 피해 원전 경제적 이익 프레임 연일 공세. 조선은 그냥 일면에다가, 조선일보 일면, 최저임금도 못 주는 동네 연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면 이 조중동이 떨고 있는 이유가 청와대 문건 중에는 어디 방송사 TV 뭐뭐 채널 뭐뭐 뭐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우호적인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뭐죠? 이명박근혜 이명박과 박근혜 적폐청산 1호는 방산비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안유전님 구독 감사드리고요. 폭풍나마님 36립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왜 논란인가, 이거는 제목이 좀 뒤에 잘렸는데 인식의 차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이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아르케스왕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제1호 약속이 뭐였어요? 촛불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강하게 약속해 준게 뭐예요?
적폐청산이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1호가 적폐청산이었어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기관협의회가 다시 참여정부 이후 복원이 됐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그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주체가 된다는 거야.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건 뭐죠?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국세청, 국정원.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중동과 자유당이 얼마나 무섭겠어. 어? 문재인은 죄인이다. 좀 있어 보면 죄인이 아니라 영웅이 돼. 너무 죄인 하지 마. 영웅이 돼. 결국은 여러분들 뭐죠? 그러면 첫 번째 타켓이 JTBC 뉴스에서도 얘기했지, 방산비리가 될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만약에 첫 번째 적폐청산을 박근혜 정부,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다. 그게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방산비리로 잡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기엔 또 고도의 정치적인 이면이 깔려 있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들? 왜 방산비리가 먼저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왜 방산비리를 먼저 잡겠다는 거야? 이명박에도 관련이 있어서?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산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안보 안보라고 떠들던 보수 새끼들이 지네가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국방력을 가장 저해시키는 요인이 뭐다? 방산비리 아니야. 어? 그건 뭐야? 이거는 이 안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보수가 문재인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한다는데 지난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게 없잖아. 그렇잖아. 이거를 방산비리 척결하면 어때?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명박도 잡을 수 있고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도 잡을 수 있잖아. 결국 방산비리를 잡는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어서 방산비리의 원흉인 국방부라는 폐쇄적인 조직과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거이고, 결국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서 중요한 건 뭐다? 진보 보수의 정치보복이라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그렇잖아. 방산비리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야? FX35 사업, 응? 그 다음에, 수많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방산비리. 한마디로, 보수가 안보를 중요시하는데, 안보를 가장 구멍을 내는 인간들이 누구야? 이 방산비리라는 거,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타켓은 방산비리. 대통령은 오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 한마디로 오히려 그들이 얘기했던 자기네들이 뭐 애국 보수라고 했던 새끼들은 여태까지 다 가짜가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애국보수 하던 새끼들은 방산비리를 저질렀고 묵인했던 새끼들은 그건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방산비리자들은 애국이 아닌 매국이라는, 나라를 흠집내보고, 여러분들 나라 국방력이 이 개판을,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매국 행위냐면, 전쟁이 났어. 대한민국 군인들은 적의 총탄에 의해서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불량품 헬기, 우리나라 불량품 비행기에 의해서 죽는 거야. 이건 뭐야? 매국행위야. 대한민국 국군이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불량 무기를 들고 나가갔다가 총알이 안 나가서, 만약에 적과 1대1 맞짱 떴어. 내가 빨리 막고 쏠라는데 총이 안 나가. 그래갖고 적한테 맞아 죽어. 이건 뭐야? 우리나라 군에 정말 치명타잖아. 정말 이건 뭐야? 이 국방 비리는, 이 방산 비리는 애국과 매국의 문제라는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들, 내가 군 생활할 때 진짜 스통, 제 2차 세계전 때 쓰던 스통 메고 다녔어. 진짜로.
요렇게 단추 두 개 있고 안에 뚜껑,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수통을 김광진 의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은색 수통, 2차 세계대전에 썼던 수통을 제가 1994년도, 3년도에도 그걸 메고 다녔거든. 어? 그 이후에는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어? 결국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제 벌벌 떨 수 있잖아. 결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거는 애국과 비애국, 즉, 애국과 매국의 문제로 얘기하면 보수들이 말하는 자칭 수구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할 수 없잖아. 이건 정치 보복도 아니고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응? 결국은 뭐야? 국방력을 저해시키는 이 방산비리자들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가 뺏길 수도 있잖아. 이건 뭐야?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들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방산비리가 가장 나쁜 게 뭐냐? 방산비리를 그들은 왜 저지를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왜 여태까지 군의 방산비리를 척결을 못했을까? 왜 방산비리는 저렇게, 그 돈줄이 뭐냐? 여러분들 얘기해줄게. 방산이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야. 다른 무슨 건설 경기 뭐 100억, 1000억 이런 문제가 아니야. 무기 몇 개의 조단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 방산비리는 그들이 헤쳐먹은 그 어떤 100억 단위 이런 게 아니라 방산비리는 일단 맞아요. 투명성이 제고되지가 않아. 두 번째, 방산에 있어서는 리베이트라는 걸 비공식적으로 인정해줘. 한마디로 1조 원짜리 무기를 도입하는데 10% 리베이트 금액이라면 어떤 새끼 주머니에는 1000억이 흘러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방산비리에는 비자금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도대체 그러면 10조, 20조, 우리나라 연 국방비가 30조가 넘어. 그럼 30조 중에서 10%, 3조는 어느 개새끼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느 새끼 주머니에는 3조가 지금 나눠서 어떤 새끼, 어떤 새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방산비리는 아주 치밀하게 결국은 대대적인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벌벌 떠는 이유는 방산비리는 혼자 헤쳐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치, 그리고 방산업체,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군. 이 어떤 사각의 고리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방산비리는 비자금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를 방산비리가 핵심이 될 것이고, 결국, 지금 이 모든 사건은 결국 특수부,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특수부로 이동이 될 것이고, 결국,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김상조, 윤석열 지검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정말 저들이 벌벌 떨만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함께하고, 거기에 맨 위에 절대 여러분들 만약에 비서실장이나,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적폐청산을 지휘한다. 그럼 적당히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어떤 VIP에게 뭐 어떤 한마디로 직접적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니까 어길 수가 없잖아. 안 그래? 만약에 반부패 뭐 감시관 그래갖고 누구를 하나 정해갖고 하면 뭐 그 사람이 또 정권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조금씩 뭐 제대로 그 적폐청산을 못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위에서 딱 앉아갖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방산비리 척결을 한다는 것은 네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첫째, 이명박의 방산비리, 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이명박근혜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국방부에 소속된 군의, 한마디로 군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방산비리가 척결 안 되는 것은 군의 이 투명하지 않는, 늘 군은 뭐 보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 감춰온 수십 년간의 군의 어떤 이런 문화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저는 우리가 이 방산 비리, 비리 척결과 개혁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국정원과 검찰 개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원 TF팀을 통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검찰개혁은 민정수석인 조국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첫째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그 다음에 재벌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 그 다음에 안보적폐 순,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개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더 무서운 기사가 뭐냐. 감사원이 정부의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감사에 착수했다. 여기저기서 감사원도 대한민국 사정기관이잖아.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저따위로 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저렇게 월권행위를 하면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릴 수 있었던 것도 저런 여러분들 특수활동비가 한몫을 했죠. 특수와 감사원이 19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동시에 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르자 예, 우리 아흥님 구독 17대 오늘만 17명 총 구독자가 지금 한 5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오늘 100명인데 100명은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홍준표가 연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연일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잖아. 응? 지네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존나 고소하대. 국민들이 바라던 바를 해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는 거야. 자유한국당은 보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아주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니까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해주는 거야. 응? 근데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언론에서까지 이제 적폐들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고 나 오늘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한마디 해줄게요. 홍준표 정치 보복? 당해도 싸! 니들은 당해도 싸 이 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 야 니들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새끼야. 니들은 정치 보복 당해도 싸. 그지 같은 새끼들. 안 그래? 아니 당해도 싸지. 응? 그 다음 정확히 얘기하면 새끼야 정치 보복이 아니라 새끼야 정치 감사야 지난 정권에. 응. 여러분들 지금 뭐 수리온 우리 한국형 헬기 이 사업이 박근혜가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수리온 헬기 문제는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개발이 시작된 거냐면 참여정부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헬기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1조 3천억을 투자하자 장기적으로 헬기 우리가 만들자고 하면서 진행되면서 그게 바로 이명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개판이 된 거야. 취지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자주국방을 하자 그러면서 한국형 헬기 만들자 그래서 이게 시작했는데 나쁜 새끼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게 이 개판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이미 어떤 방산비리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무려 1조 3천억이 들어갔어. 감사원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자세한 얘기는요 그 저보다는 우리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운이 통째로 결함수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이라며 고강도 수사 필요성을 예고했습니다. 수리온 한국형 기동 헬기입니다. 이걸 개발하는 데 든 돈이 1조 3천여억 원이고요. 개발하는 데 든 시간도 6년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수리온이 치명적인 기술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3차 감사 결과 밝혀냈습니다. 빗물이 새고요. 앞 유리가 깨지고요. 프로펠러가 몸통에 부딪힌답니다. 심지어는 비행 중에 엔진... 아니 무슨 비행기가 아니 씨발 무슨... 야 무슨 자전거냐? 야 자동차도 빗물이 새고 유리창이 깨지는데 뭘 날라다녀? 어? 야 무슨 헬기가
아, 생각해봐. 무슨 빗물이세, 어? 초가집이야? 그지 같은 새끼, 어이가 없어. 들어봐, 진짜. 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개발한 거.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아니, 엔진이 멈춘대. 아니, 자동차야, 엔진이 멈추면 쓸쓸해야 했지만, 야, 헬기가 엔진이 멈추면 어떻게 되냐? 진짜, 아유, 씨. 그거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해외 성능 시험을 나중에 하겠다 약속을 받고 적합 판정을 미리 내줬는데 이게 나중에 성능 기준에 29개가 미달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납품을 중단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두 달 만에 납품이 재개가 된 겁니다. 이건 헬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떨어지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목숨을 바로 잃을 수 있는 이런 헬기입니다. 과연 이 문제도 우병우가 개입돼 있어. 아까 얘기했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니 불량 부품이 들어가서 납품을 중단시켰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두 달 만에 다시 납품을 재개하라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내용이야.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1조 3천여억 원을 써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무슨 유리창 깨지고 빗물 새고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이 한국형 수리온 헬기는 안팎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그 한국군의 어떤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예, 예. 이게 참여정부 때 체계 개발이 결정돼가지고 대표적인 한국의 명품 무기로 그동안 해왔고 수출까지 예견된다고 과대포장됐단 말이죠. 수출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헬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기동 헬기, 공격 헬기, 해상 작전 헬기로 파생이 돼서 거의 한국군의 전투기를 제외한 회전익 그 헬기의 어떤 주력으로 다용도로 다목적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컸었죠. 예예.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설계 결함이 있었다고 봐요. 아직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예. 계속 은폐하고 예. 야전에 배치를 먼저 함으로써 예. 결국은 부실한 무기 개발로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이런 어떤 뭐 한국의 무기 개발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아예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 그 문제점이 있었죠. 1차, 2차 감사 두 번이나 감사 받았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계약상 문제점 이런 게 발견됐다가 네. 이번 3차 감사에서는 기술적인 결함이 이제 드러난 건데 왜 1, 2차 때는 이런 기술적인 결함까지는 체크를 못한 겁니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물론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야전에 배치될 때 원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예예. 예. 많은 결함 중에서 운용 중에 그 개선이 가능한 결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시험 평가에 많은 기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운용 중에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강행이 되는 사례는 매우 흔한데요. 그런데 이 수리온 헬기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된 거는 이제 2016년 상황입니다. 2016년? 세 차례 비행기가 그 추락을 하고 예. 또 비상 착륙을 하고 예. 이때는 한번 총체적으로 근원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봤어야 되는데 음흠. 2016년 12월에 추락을 하는 대형 사고로 겪고도 네. 불과 두 달 만인 올해 2월이죠. 납품이 재개되는 그렇죠. 이 과정이 감사원 시각으로 봤을 땐 비정상적이다. 이건 뭔가 카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감사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1, 2차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운용하다가 결함이 조금씩 발견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미세한 부분들, 체크 미리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두고, 제껴두고 갔던 건데 네. 세 번이나 추락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미세한 운용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결함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판단을 하고 다시 감사를 들어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 감사조차도 예. 오늘 이번에 발표된 게 상당히 뭐 문제가 중대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저는 감사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감사원의 감사도 감사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게 방사청만 감사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방사청을 감사하면서 드러난 문제는 개발업체, 즉 카이에 대한 감사로 바로 이어졌어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을 한 곳은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라는 곳이고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사가지고 군에다가 주는 데가 방사청인 건데 예. 카이는 왜 감사를 안 했느냐? 카이는 왜 감사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은 이게 대통령 탄핵 기간에서 약간 어정쩡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하. 그 방사청 감사에 이어서 개발 업체를 즉각 감사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카이를 성역으로 봤냐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는 왜 성역으로 봤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도 뭔가 의도적으로 좀 봐줬다고 생각하세요? 성역으로? 저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 카이의 어떤 그 내부의 그 자금 비리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죄 예. 이런 것들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 왔고 그 당시에는 감사원이 고속 고발까지 했습니다. 카이를. 예, 예. 그런데도 이후에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용 감사에서도 방사청만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개발업체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예. 정작 이 감사는 방사청 하나만을 감사한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예. 좀 뭔가 이거 감사 자체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을 했다. 저는 우병우 수석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 잠깐만요. 민정수석실 우병우 수석 이름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예. 이야기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볼게요. 이번 감사 보면서 이번 감사도 불완전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불완전한 감사지만 저는 이거 보고도 놀란 게 아니 중대한 결함이 발견이 됐다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납품을 중단시켰어요 방사청이. 그랬다가 예. 두 달 만에 뭔가 달라진 상황도 없는데 납품이 다시 재개됐다는 걸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네. 방사청장 정도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 그 윗선 누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종대 의원은 과감하게 그 지점을 민정수석실 우병우 수석이라고 추정을 하시네요.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죠. 예. 그 우선 수리용과 무관하게 카이의 그 방산 비리는 원래 작은 문제였습니다. 3년도 더 됐죠. 정확치는 않은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방산 비리 합동 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있었어요. 예. 예, 카이에 대한 대대적 예. 수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제 수리원과 별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예, 예. 예. 그런데 누구나 언론에서도 다 카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합수단이 그때 언론에 설명했던 것은 예.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예.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언론 보도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청와대의 방산비리 합수돈을 컨트롤할 수 있던 유일한 예. 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부인을 하지 않았고 예. 또 민정수석실에서 그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예, 예. 카이가 그 미국의 고등훈련기 수출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중요한 국가 사업이 그 파산을 겪을 수 있는 우리 지금 수출 이런 이야기를 둘러댔어요. 수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거 파토 나면 어떻게 일단은 좀 수사 좀 중단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 사업이 결정된 이후로 미룬다는 명분으로 예. 이 수사는 중단이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정치적 고려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할 리는 없거든요. 그거는 청와대였죠. 작가 네. 결정한 사람은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병우 수석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제 수리원 결함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도. 와서 들여다보니, 예. 그런데도 당시에 수리원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 수리원 자체가 지금 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결빙 시스템이 문제다. 네. 또
윈드실드라고 유리창이 문제고 깨지면 가능성이 높다 등등의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거는 예. 헬기가 이미 이 사업이 초기부터 다 발견이 됐던 문제들이고 그렇군요. 그나마 이것이 올해 들어와 감사로 이어진 것도 사정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조치일 뿐만 아니고 예. 불완전한 감사거든요. 정리해 보자면 그 당시 민정수석실이 이제 수출 앞두고 있는데 이런 뭐 감사 이런 거 잠깐 중단해라 수사 중단해라 해서 중단했었는데 그게 이제 와서 보니 결과적으로 보니 수리온에 대한 결함도 막 드러나는 시기에 그게 드러날까봐 감췄던 건 아닌가 중단시켰던 네.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 수리온도 수출 품목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역시도 이 수리온이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계기 중에 하나였다. 이 부분 동의하세요? 저는 이 결함을 해결할 의지가 방사청이나 개발업체인 카이에 굉장히 박약했다고 봅니다. 우선 납품 자체에 급급해가지고 예, 예. 누구 하나 이걸 총대를 메고 자금을 투입해서 이 결함을 해소해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가운데 단지 이 사업이 멈추면 예. 수출에도 지장이 있고 예. 앞으로 야전에 우리 군의 전력화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2015년에 계속 그 결함을 깔아뭉개는 예.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가 결함에 대한 조치 없이 2016년 2월에 바로 저 납품이 재개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이런 시기에 이제 카이는 여러 가지 이미 다른 비리의 어떤 수사에 면책을 받고 있었던 예, 예. 그런 그 특권의식이랄까 어떤 안일함 때문에 결국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대통령의 어떤 우리 군의 악세사리처럼 수리온이 뭐 쌓였던 건 아닌가. 위신 세우기에 어떤 큰 상징처럼 수리온이 그렇기 때문에 더 건드리지 못했던 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예, 재작년, 특히 작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 예. 사천의 카이를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T-50이라는 훈련기에 대해 아 우리의 금빛 나래가 드디어 창공을 나갔다. 네. 이거 뭐 앞으로 수출하면 500조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한뜻 채껴 세우고 또 수리온은 한국의 그 국방 연구 개발의 결정체다. 결정체다.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된 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송을 그 아끼지 않는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도 했고 창조 경제의 핵심 성공 사례라고도 했고 예. 뭐 좋은 말은 대통령이 와서 다 갖다 붙이는데 상황인데 그런데 이걸 누가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미완성의 무기에 대해 가지고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찬사가 쏟아졌느냐. 그것도.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개발 중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지점까지 이번 감사에 그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면 결국은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 한마디로 방사청장 우에 방사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그 위에서 갑자기 납품이 중단됐던 어떤 이 방산 업체를 2개월 만에 다시 납품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병우가 방사청장 위의 힘 즉 그래서 우병우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우병우는 자기가 뭘 먹겠다고 과연 그런 방산업체의 납품을 재인가를 해줬을까? 결국은 최순실 정윤에 이른 문고리 3인방과 그 맹고리 3인방 뒤에는 정윤회가 있고 이거는 박근혜 게이트예요. 박근혜 방산비리 게이트. 이명박 때도 방산비리 게이트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산비리 게이트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 이 사건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 우병우 최순실 정윤회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예, 지금 제가 우리 대기업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 아파트 많이 지어갖고 여기저기 포화 상태인데 아파트 그만 짓고
감옥 짓는 게 좀 더 돈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옥 수요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전체적인 사정을 가려면 이 감옥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대기업은 감옥을 전국 곳곳에 좀 많이 좀 지어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보시면 왜 방산 비리가 말도 안 되잖아. 물이 새고 무슨 씨야. 아니 무슨 헬기에서 비가 새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게 진짜 이게 말이야.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그치? 어? 진짜 헬기에서 예, 우리 숨턴님 감사드리고 88님 고맙고요. 닭바론트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여러분들 진짜 창피해서 말이라도 하겠어요? 어? 진짜 이거 다 들어가야지. 이런 새끼들을 진짜 민자 감옥 사업이라도 좀 해갖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최저임금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논란, 여러분들 어디가 갖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 다 죽는다. 그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2탄으로 계속 저는 조중동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연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맨날 영세 자영업 다 죽는다, 영세 자영업 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영세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거고, 왜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이 그 최저임금 문제가 왜 이 조중동은 영세 자영업자에다가 타켓을 맞추는지, 결국은 대기업 보호 그 이면에는 기득권 보호가 깔려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편의점 알바를 떠올려요. 응? 최저임금을 얘기하는데 왜 편의점 알바를 먼저 떠올리는 사회가 돼야 돼? 이거 굉장히 이거 잘못된 거거든. 어? 왜 이거를 아직도 뭐 진보지정에서도, 그러니까 민주시민들 중에서도 최저임금을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봐서 그래. 여러분들 잘 봐요. 희한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알바생을 먼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면에 조중동이 왜 최저임금을 알바로 얘기하고 영세사업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진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진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이에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기본급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직장 다녀보시면 알죠?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면 연봉을 책정하기나 그럴 때 기본급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어요. 그럼 뭐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기본급, 최저임금 상승 대비 기본급이 같이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정규직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들이에요. 왜?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최저임금 대비 기본급이 올라가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 모든 임금 상승은 부담은 중소기업과 특히 대기업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중동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거예요. 시급이 올라가면 일반 직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되면 어떻게 돼? 그게 대기업들이나 큰 중소기업들도 같이 임금이 상승해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혀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결국 조중동은 대기업 기득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게, 결국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알바생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최저임금은 알바생들만 혜택을 받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한민국 많은 노동자들, 우리 비정규직이건 뭐 무기계약직이건 중소기업을 다니건 대기업을 다니건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을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쵸?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이런 기사를 원래 써야지 맞잖아.
최저임금이 올라야 일반 정규직 직원들, 중소기업 정규직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들의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갖고 사실상 가계의 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다른 언론들이죠. 근데 마치 최저임금 하면 알바야, 최저임금 하면 편의점 알바가 떠올리는 이런 이런 자체 프레임 자체가 바로 조중동의 프레임이에요. 마치 최저임금은 알바생들의 전유물 같이 얘기하는 자체가 그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속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반박을 해줄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물론 일부 맞는 소리도 있어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런 말들이 뭐냐?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등장해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이 많이 나가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원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100만원 받던 노동자들이 110만원을 받으면요, 담은 100원이라도 세금을 더 내요. 그쵸? 잘 생각해봐. 100만원 받던 사람들이 110만원을 받으면 담은 100원이라도 세금을 더 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줄까? 우리나라 물가를 좌지하고 우지하는 인간들이 누구야? 중소 영세업자들이 우리나라 물가를 좌지우지할까? 진짜 우리나라의 물가를 뛰게 하고 하는 인간들은 대기업이야. 안 그래? 중소 자영업자들이 왜 음식값을 6,000원 받다가 7,000원 받아? 원 재료비를 올리고 편의점 뭐 가맹비를 올리고 그래서 얘네들이 음식값을 결국은 중소 영세업자들이 물가를 올리는 집단이 아니야. 대기업들이 물가를 올리는 집단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물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내가 얘기를 반드시 할게요. 물가 누가 잡을 수 있어? 물가 누가 잡을 수 있어? 정부가 물가 잡을 수 있지. 정부가 물가 잡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공정이나 정부가 물가 잡을 수 있어요. 그치?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가 만약에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물가가 막 올라가면 그거 방관할까? 어? 그럼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 어? 잘 봐요. 그리고 얘네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내년 시급이 7,350원이에요. 내년 시급이 7,350원인데 1만원 시대는 3년 후에요. 그치? 3년 후에 1만원 시대인데 마치 내년부터 1만원 같이 얘기를 해, 언론들에서. 1만원은 이런 식으로 7,350원, 8,000 얼마? 그 다음에 만원으로 가는 거거든? 마치 내년부터 1만원 받을 것 같이 막 지랄을 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1,000원이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나 어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8만원 올라가요, 8만원. 돈 8만원 올라가는 거야, 돈 8만원 지금.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간당 하루에 1,000원씩 뭐 10시간이네. 10시간이라면 1,000원이 임금 상승이 되면 10시간이면 10,000원. 10,000원이 한 20만원, 그러니까 20-30만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127만원 받던 사람들이 157만원 받아요. 24만원 정도 올라가요? 요거 갖고 지랄하는 거야 지금. 야, 노동자들 24만원 좀 더, 더 번다 그래갖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까?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정부가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중소 지원금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IMPT 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 시급이 7,350원이 되면 정부에서 한 3-4조 원 가량 지원을 해줘야 된대요. 정부에서 3-4조 가량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데, 굉장히 3-4조 하면 여러분들 큰돈 같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재벌에 1년에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재벌에 1년에 지원해주는 게 126조야.
재벌에다가 126조를 지원해주는 거는 괜찮고, 대한민국 300만, 400만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조, 4조 지원해주는 건 안 된다? 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정부가 여러분들 내년 어떻게 대기업에게 120조, 뭐 100조를 지원해주냐? 잘 들어보세요. 연간 2014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간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무려 126조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그룹에 준 직접 보조금만 1684억 원. 대기업은 각종 보조금은 물론이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공공도달 등의 혜택을 받고 여기에 각종 장기저리 대출 및 정책지원 등을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놓고 300만 400만의 노동자들, 내가 조중동이 여러분들 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야 우리 건빵들 오늘 너무 용감하다, 건빵들 입 좀 닥치자, 어 건빵들 어 아닥하자 아닥, 어, 니들 말 내가 들으면서 방송할 이유가, 건빵들 아닥하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조중동이 여러분들 뭐라고 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3, 4조 원을 지원한다. 이 지랄더러. 잘 생각해봐. 국민의 세금으로 시급 보조를 3, 4조 원을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막 까. 야, 대기업 지원하는 돈은 국민의 세금 아니고 이명박이 돈이냐? 어? 이 언론이 얼마나 썩어 빠졌냐면, 더 화나는 얘기 해줄까, 여러분들? 대기업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 IMF 때, 대우 망할 때, 각종 금융권 무너졌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지 않았어? 공적 자금으로 대기업들 살려주지 않았어? 그런 대기업 새끼들이 이제 와서 국민들 시급 좀 올려준다고, 어? 그 지랄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어? 정말 잘못된 거지. 여태까지 대기업 무너질 때 어떤 사람이 돈 내줬어?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살려줬어. 어? 대우조선? 대우조선 최근에도 4조 2천억? 그 돈 다 누구 돈이야? 국민의 세금 갖고, 공적 자금 갖고 대기업 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면서 살려줬어, 대기업. 대한민국 세금으로 대기업 살려줬더니 이제는 국민의 세금 갖고 3, 4조 원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 살려준다는데 그걸 그렇게 비난을 하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자유, 왜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냐고. 어? 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 혜택을 알바만 본다는 시각을, 이런 나쁜 기사를 쓰냐며. 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의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 어? 왜 국민의 세금은 대기업 살려줄 때는 나라를 위해서 대기업을 살려줘야 된다고. 진정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살기 어려울 때 국민들을 지원하는 3, 4조 원을 그렇게 욕을 하냐고. 정말 나쁜 놈들이지. 정말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어? 야, 최저임금, 이번 대선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은 공약이었어. 안 그래요? 홍준표도 최저임금 1만원 얘기했고, 유승민도 최저임금 1만원 얘기했고, 안철수도 최저임금 1만원 얘기했어. 왜 문재인 정부에서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드는 것 같이 왜 왜곡하고 날조 보도를 하냐.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그리고 반부패청산에 가장 떨고 있는 조중동, 그리고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제 말에 정말 동의하시죠? 그들이 왜 1만원 시대를 왜 저렇게 과잉적으로 부풀려갖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냐. 적폐청산의 사정의 칼날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지 바로 이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인 저항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엘리시아님, 언제나 하이디님, 구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강티스님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하자는 제가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우리가 좀 스스로 반성하자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가 정말 잘못돼 있냐. 우리 내면에 우리 이 사회가 뭐가 정말 잘못되냐면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가 돼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거 아마 동의할 거야. 왜 최저임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말이 많냐?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그런 거야. 사실 힘든 일을 하고 노동자가 대우를 받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는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가 돼서 그런 거야. 한마디로 법복을 입고 의사 가운을 걸치고 팬때를 굴리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라 그러면서 그들은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고 그들은 연봉 1억, 그들은 연봉 얼마를 받아도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마치 옷은 허름하게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시 풍조.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노동 경시 현상이라는 대한민국의 그 뼈저리게 한마디로 노동자를 경시하는 이 시각이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현주 의원 그런 발언들을 보면 지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만 지는 그래도 상위 권력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현주 의원은 정말 여러분들 그 원래는 노동이라는 그래서 장관도 근로라는 말은 일본 놈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얘기해 줄게요.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얘기해 줄게요. 근로라는 말은 일본 놈들이 뭐 근로 정신대 뭐 이런 거는 근로는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야. 노동자와 고용주가 수직적인 관계는 근로야. 노동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노동자와 고용주가 평등한 선상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독재 정권에서는 맨날 근로자의 날이라 그래. 노동자의 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러나 정부 조직법에서는 근로부 장관 없잖아. 노동부 장관은 있잖아. 노동이라는 말이 바로 맞는 말이에요. 이게 친일의 잔재야. 근로라는 게. 그래서 박정희나 이런 전두환 이런 새끼들이 늘 써먹던 게 뭐야? 근로 근로 뭐뭐 이런 말을 썼잖아. 근로라는 말을 써. 한마디로 노동을 천시하는 새끼들.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 관계로 보면 돼요.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수직적인 관계고 노동이라는 말은 근로자와 사용주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기득권 사회들은 노동자들을 천시하고 한마디로 그 개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현주가 밥하는 아줌마들이 무슨 전기주기 필요하냐 이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야 이현주 너 밥하는 아줌마들이 찍어줘서 당선된 거 아니야? 어? 밥하는 아줌마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유권자야. 너 그런 엄마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당선된 거 아니야. 왜 그런 막말을 해갖고, 어? 정말 이거 잘못된 거거든. 어?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사회는 노동을 천시해요. 우리 시각들.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사실. 왜 그러면, 내 자식이 좋은 대기업 다녔으면 좋겠고, 좋은, 뭐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고 의사가 됐고 어느 부모나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내 자식만큼은 넥타이 메고 출근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은 사자가 되기를 원하냐.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노동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노동이 힘들어요. 육체적인 고통. 이런 힘든 게 있어요. 그럼 노동이 아무래도 힘든다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많이 주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거죠. 왜 선진국의 복지가 잘 돼 있냐? 노동의 가치를 그만큼 돈으로 많이 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같이 노동을 경시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노동은 힘들고
그 노동자들도 그 노동 현장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받는 노동의 대가가 외국 나가면 20만 원,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힘든 일을 하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지. 어?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 마치 화이트 칼라들을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고 노동자들은 돈을 적게 받는 게 맞는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잘못됐고 이런 만연이 뭐냐? 바로 조연아의 땅콩 해양 사건. 지가 돈이 봐봐 조연아 대기업의 여러분들 갑질들이 왜 나와요? 내가 돈 좀 있어. 돈 좀 있으니까 니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무릎 꿇어. 뭐야 노동을 경시하는 거야. 지가 돈 좀 있다고 대기업 회장이 막말을 하고 운전기사한테 그러고 경비원을 폭행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그 사람도 여기가 직장이잖아. 노동 현장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거야. 지가 돈 좀 있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운전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인데 그 사람의 노동력을 한마디로 내가 돈 좀 있다고 아주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자체를 돈의 기준으로 보면서 인간을 멸시해서 노동 한마디로 니네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개돼지 취급받고 이딴 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민낯이야. 그렇잖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부끄러운 민낯이거든. 정말 그 우리나라 여러분들 헌법을 보면요.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헌법 제15조를 보면요. 모든 국민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요. 직업의 자유를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때요? 돈 있는 사람이 마치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인격도 훌륭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마치 모든 걸 가진 듯 노동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개돼지 취급받고 이게 뭐야? 우리 사회의 가장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노동자가 여러분들 밤새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야? 그런 남들 자는 시간에 밤새서 매장 정리하고 매장을 지키는 아이들이 시간당 7,350원 주는 게 그게 아까운 돈이야?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남들 자는 시간에 잠 안 자면서 그렇게 일하는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최저 그것도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이 정말 이게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갑질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들 정말 당신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모든 당신들이 내는 세금보다 당신들이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대한민국이 더 많고 그런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유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많은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 보통 사람의 바로 국가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바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었고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니들도 지금은 부자고 재벌에 떵떵거리는 돈을 갖고 있지만 니들도 언젠가는 그런 국민들을 기만하고 개돼지 취급하다가는 국민 여러분들 잘 봐요. 어느 사회든 간에 노동자가 있고 청소부가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고 요리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에서 의사만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어요?
모든 사회에서 변호사 판사만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요? 이 노동의 가치가, 여러분들, 세상에 청소 미화원이 없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겠어요? 그 청소 미화원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가 깨끗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청결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럼 그 청소 미화원의 노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표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내다버린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람의 노동이 얼마나 그 가치가 그렇게 돈 몇 푼에 의해서 좌지우지에 되는 거야? 그들이 판결문을 쓰고 그들이 변호를 하고 물론 그들의 일도 존경받아야 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 사회에서 그런 가치, 각 사회에서 소임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이런 노동의 최저임금의 문제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떤 찬반의 문제로 갈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노동의 경시 풍조가 빨리 하루빨리 많이 바뀌어갖고 노동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만 우리 사회가 이런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예, 국민의당 얘기부터 할게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여러분들 8월 27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예, 8월 27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대에 나오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정동영, 그치? 천정배도 나오고 김한길이 그러면 왜 등장할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김한길은 왜 나오려고 그럴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 김한길은 왜 나오려고 그럴까? 김한길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대선 과정에서도 조용히 있었던 놈이 왜 김한길이 갑자기 이번에 등장을 할까? 이유는 뭐냐? 뭐 민주당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가장 흔들리는 이유가 뭐야? 국민의당이 가장 흔들리는 이유는 이유미 문준용 취업특혜 조작 사건이지. 그치? 지금 국민의당이 흔들리는 이유가 문준용 씨 취업특혜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이 막 흔들리잖아. 근데 생각해봐.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에 진짜 깨끗한 사람은 누구야? 김한길이잖아. 왜? 김한길은 대선 당시에 아무것도 맞지를 않았어. 김한길은 사실 안철수와 갈라서면서 사실 지난 대선에 아무것도 맞지를 않아갖고 이유미 씨 증거조작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 잘 생각해봐. 진짜 김한길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어딨어. 어? 김한길은 아무것도 맞지를 않았어. 그래갖고 김한길은 결국 지금 주변 정리를 조직을 다시 하고 있고 결국 뭐야? 김한길이 되면 뭐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직도 민주당 안에 증거 조작 사건 민주당 안에 김한길계가 남아 있어. 여러분들 그건 인정하잖아. 민주당 안에 아직도 김한길계가 있어. 오빠 하는 애들도 있고. 응? 그러면 어때? 김한길이 정권 잡았을 때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민주당과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가능하겠죠. 아니에요. 김한길과 안철수는 갈라섰어요. 김한길과 안철수는 갈라섰다는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김한길과 왜 그러냐면 김한길이는 대선 전에 합당하자 그랬거든. 대선 전에 합당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사실 팽당했거든 안철수한테. 그래갖고 김한길이가 굉장히 그래서 김한길이가 결국은 문준용 이유미 씨 증거 조작 사건의 가장 자유로운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국민의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제가 봐도 정동영이 유리한데 또 당원들이 봐도 호남 정당이고 그래서 정동영 씨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정치 복귀로 봐야 되죠. 김한길이가 여태까지 정치인인데
공백 기간이 컸잖아.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알리고 정동영이도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이런 통합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거든. 응? 그래서 김한길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유미 씨 사건과 자기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로에 섰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를 하는데 응? 잘 여러분들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제보 증거조작 사건이 검찰과 국민의당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게 뭐냐. 만약에 검찰이 이용주 의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그 칼날은 박지원까지 가요. 박지원, 김한길. 근데 지금 검찰이 최근에 어떤 그 김성호 수석 부단장이나 김인원 그 공보 부단장 뭐 이런 사람들을 소환했더니 얘네들은 철저히 선을 긋고 있어요. 이용주나 박지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국민의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게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의 부장검사 강정석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데 지금 이 강정석 부장검사가 이용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해갖고 조사했다는 것은 조만간 이용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고 결국 수사 과정에서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의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이 컸다는 거야. 검찰에서 지금 많은 카드를 내밀지 않고 있는데 김인원이나 있던 그 국민의당의 김성호, 김인원 두 명은 어휴 우리 짜사님 어휴 우리 짜사님 청계 어휴 고맙습니다 어휴 오늘 3,000개 목표 잘하면 달성하겠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짜자님. 결국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꺼내지 않는 카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검찰이 이용주를 피의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용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순간 안철수와 박지원을 정조준하는 것이고 이준서, 이유미 선에서 만약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김성호나 김인원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이 사건을 검찰이 증거를 확보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면 이용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이고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아직 확보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용주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말티즈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이없는 기사라 그러면서 좀 소개시켜 드린 게 여러분들 이번 대선에서 이게 내가 내 눈이 잘못됐나 봤더니 선거비용을 민주당이 471억으로 가장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선거비용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330억을 썼어요. 희한하게 국민의당이 422억을 썼어요. 국민의당 이 돈 다 어디다 썼대? 증거 조작하는 데 썼나? 희한하게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거의 90억 원 가까이, 100억 가까이를 국민의당이 돈을 더 많이 썼다는 거야. 조직 동원하는데 힘들었나? 가만 보니까 유세 현장에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국민의당 조만간 시한폭탄 터진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번주에 무슨 얘기 했죠? 지방의원들 지금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김경진 의원이 지금 왜 안 보이냐? 지금 지방의원들 탈당 못하게 여기저기서 다 돌아다니면서 탈당계 막고 있다라고 500개 지금 대기하고서 막고 있다 그랬죠? 대선 이후에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 첫 집단 탈당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 지지동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처음으로 집단 탈당을 언급하고 나섰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집단 탈당이 예고돼 있고요. 문준영 씨, 이유미 씨 증거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 조직 와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광주 지역 8명 국회의원과 전남 지역 2석을 제외한 8석을 싹쓸이하며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요즘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이미 호남에서 버림받았다는 어떤 위기감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추락에 대해 가장 큰 충격과 함께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광역의원, 시의원들이라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굉장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선 이후부터 제보조작 사건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들 지방의원들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추로 탈당을 언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태 취임만을 지켜보고 있자니, 한마디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는 상황만 지켜보고 있자니, 지난 14일 국민의당 7월 14일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9명, 김민종, 이은방, 박춘수, 심철희, 유정심, 김옥자, 이정현, 문태환, 조영표 등이 제복 조작 사건에 대해 대시민 사과와 함께 탈당을 언급을 했어요. 벌써 국민의당 광주시의원 9명이 탈당 예고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광주시의원들이 이 같은 탈당에 대한 언급은 비록 중앙당 사전 개입이 밝혀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광주 지역 국민의당 조직은 사실상 떠받치고, 한마디로 광주, 여러분들 지방 조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시의원, 구의원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역 선거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런 시의원, 구의원들이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마저도 지역 조직이 이미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광주 지역 국민의당 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집단 탈당 기자회견만 예고된 게 지금 이분들뿐만 아니라 9명의 기초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용주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향되고 박지원이 소환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 사실상 국민의당은 이번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당은 와해될 수 있다라는 굉장한 큰 위기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만약에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전당대회 8월 27일 전에 검찰이 이용주나 박지원과 안철수를 소환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전당대회를 열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진 의원을 보고 많은 의원들이 광주에서 입당했던 많은 지역 당원들이 있는데, 김경진 의원이 사라진 이유는 500명 이상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봐달라, 그런 김병건 기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조만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민의당 집단 탈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9명이 기자회견도 했고, 지금은 지켜보자는 취의에서 이제 더 이상 지켜볼 거 없이 탈당하자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근현대사 박정희와 김종필, 여러분들 추천들 12시 전에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들 12시 전에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잘 들어봐요. 현대사에서 여러분들 박정희와 김종필, 현대사에서 박정희와 김종필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제가 김종필과 박정희의 사이를 보면요, 애증의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김종필 씨 그 와이프가 죽었을 때 박근혜가 어떻게 조문하는 거 봤죠? 어떤 식으로 조문하는 거 봤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김종필과 박정희는 시작은 굉장히 서로를 아끼는 사이였다가 그 끝은 굉장히 박정희가 김종필을 내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우리 현대사를 보면. 그렇든 왜 그러면 박정희는
김종필을 내쳤나. 그리고 이 김종필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원로 정치인 취급받는 이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 김종필은 친일파의 아버지의 자식이고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하고 쿠데타의 중심 세력이었던 김종필이가 과연 정치인들의 존경을 받는 아직도 충청의 터줏대감 노릇하는 저런 김종필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다시 재평가해야 되고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자숙하고 국민들 앞에 사실 고개를 숙여야 됨에도 마땅한데 김종필이 왜 마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치사에서 거물 취급을 받나 우리가 오늘 한 번씩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 하면 여러분들 내가 늘 박정희를 욕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일본 천황에게 일본 외왕에게 외놈의 압자 외놈의 왕에게 혈서를 쓰고 만주군 군관학교에 입대해서 결국은 독립군을 때려잡았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박정희가 왜 여러분들 만주군 군관학교에 일본 외왕에게 혈서를 쓰고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왜 이놈이 나쁜 놈이냐면 박정희는 왜 일왕에게 혈서를 쓰고 왜 만주군 군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출세하려고 그런 거잖아. 출세. 그치?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자손들이 그렇게 다 3대가 거지꼴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독립운동가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울 때 이 새끼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일본 외항에게 혈서를 쓰고 들어갔던 놈이에요. 그래서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박정희라는 놈을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구보다도 5.16 쿠데타를 여러분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박정희가 얼마나 이 출세역과 기회주의자 맞아요. 왜 그러냐? 5.16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사진은 박정희가 선글라스를 끼고 쿠데타 세력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봤어요. 실제로 박정희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날 박정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박정희 어디 있었어요? 용산 술집에서 술 처먹고 있었어요. 쿠데타 5.16 당시에 지 부하들은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을 때 박정희는 그것도 군복도 아니에요. 사복 입고 용산 술집에서 쿠데타가 자칫 실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군복을 빨리 잽싸게 갈아입고 거기에 합류해갖고 선글라스 끼고 지가 마치 쿠데타를 진두지휘한 것 같이 지가 그런 사진을 박아놨던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박정희라는 놈과 김종필이가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가 뭘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일 청구권 협정, 즉 우리가 1963년에 한일 수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청구권 협정을 모든 걸 포기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우리나라 제2 장면 정부가 섰을 때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피해보상금 피해배상 요구를 얼마를 했는지 여러분들 다들 역사에서 배웠죠. 30억 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장면 정부가 일본에게 30억 불의 피해보상 요구를 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8개월 그 당시 30억 불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더 어마어마한 수십조가 되겠죠. 1억 불이 1000억이니까 30억 불이면 그 당시 돈으로 3조를 한 거지. 그 당시 돈으로 3조를 요구한 거지. 그러면 박정희 새끼가 5.16 쿠데타를 잡아갖고 얼마의 쇼부를 쳐요? 3억 불로 쇼부를 쳤잖아. 10분의 1로 쇼부를 치고 그 여러분들 한일 청구권 협정의 가장 맹점이 뭐였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일본과 우리가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특사가 바로 김종필이었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누가 만들었어? 김종필이 만들었어. 김종필이가 중앙정보부 초대, 대한민국 초대 지금의 국정원, 그 다음에 그 전신의 안기부 초대 국정원장,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이었어. 어? 그런 김종필이가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바로 김종필이가 가장 핵심적인 박정희와의 쿠데타 세력이었어요. 박정희와 김종필은 이때까지 쿠데타의 성공적인 쿠데타의 주역들이었어. 박정희는 처음에 김종필을 엄청나게 신임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까지 보내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비밀리에 만들었던 놈이에요. 그때 김종필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문제를 하기 전에 독도 문제가, 한일 무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니 미국에게 요구해서 독도를 폭파하고 싶다라고 발설한 새끼가 바로 김종필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아직도 일본과 독도 문제를 갖고 니 땅이니 내 땅이니 왜 싸워요? 응? 이승만 정부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분명히 지도에 표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김종필이가 박정희 특사로 가갖고 한일 청구권협당에서 독도 문제를 공해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누구의 땅도 아닌 공해로 만들어온 장본인이 바로 김종필이라는 이 새끼예요. 독도는 누구네 땅도 아니다라고 명시했던 놈이 바로 이 김종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독도가 일본 땅이니 우리나라 땅이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공예로 만든 거예요. 둘 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공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아직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오늘 왜 김종필을 준비했냐면 홍준표가 김종필을 찾아갔다 그러길래 김종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결국 박정희가 결국은 이런 한일 청구권 협정을 3억불에 맺으면서 박정희는 뒷돈으로 일본에게 정치자금 6,400억인가를 받아요. 박정희가 어디서 그 수많은 스위스 비자금이 뭐 50억불이니 60억불이니 이런 소리가 왜 돌아요? 그 당시에 일본 놈들이 박정희에게 6,400억이라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를 할게요. 박정희가 여러분들 집권하는 동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 당시에 채용사가 있었죠. 채용사. 나쁜 말로 야 오늘 쟤 좀 데리고 와. 나 오늘 쟤랑 좀 잘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수백 명을 갖다가 지가 늘 한 달에 10일은 궁정동 거기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유부녀 할 것 안양여고 여고생 유부녀 할 것 없이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하고 결국은 그런 돈을 결국 죽고 나서 최태민과 박근혜가 결국은 다 헤쳐먹고 여러분들 잘 보면요 박지만 회사 누가 차려줬어? 박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회사 하고 있잖아. 박지만 회사 누가 차려줬냐면 김우중이가 차려준 거야. 김우중. 김우중 여러분들 알다시피 은행에서 불법 대출 15조. 은행에서 불법 대출 15조를 해 박태준으로 알고 있지? 여러분들은 박태준으로 알고 있어. 박태준이가 일거리를 준 거고. 박태준이는 일거리를 몰아준 거고 실질적으로 박지만이에게 회사를 차려준 것은 그 당시에 김우중이가 감옥 안 가려고 불법 대출 15조 받은 거를 박지만 회사 차려주고 감옥 안 살고 은행 빚 안 갚고 월남으로 도망갔던 거 아니야. 김우중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돈 아직 안 내고 있는 놈 있잖아. 전 김우중이가 15억, 15조. 은행에서 불법 대출 15조,
그래갖고 베트남, 얘 감옥도 안 가고 월남에서 지금 왕으로 살고 있어. 김우중. 김우중 아직도 월남에서 왕이야. 베트남에서. 이런 박지만 회사도 사실 환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김종필이가 그 뇌물 받은 거 있었잖아. 김종필이는 누구한테 뇌물을 받냐? 옛날에 한보, 여러분들 한보 얘기 들었죠? 김대중 정권 때 IMF 터지면서 한보 무너졌었지. 한보가 어디서부터 컸어? 전두환 정권 때부터 한보가 크기 시작했지. 응? 그때 한보에서 100억 원 돈 받았던 거는 아직도 있어. 뭐냐? 김종필이는 어땠어? 한보그룹 정태수가 수천억 은행에서 부정대출한 돈 중에서 100억 원을 당시 실세인 김종필에게 뇌물로 바치고, 박정희 시대 때부터. 박정희 시대부터 한보가 크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 때 실세였던 수천억 대출 받아갖고, 결국은, 아니, 전두환 때 그 많이 화랑, 거기 크긴 했지만, 박정희 때부터 한보그룹, 그 당시에 그 김종필이가 실세였고, 이게 뭐냐면요. 동아은행, 그 당시에 어디서 발견했냐면, 동아은행 김종필 계좌에서 정태수가 100억 원 뇌물 바친 것을 그 당시 함승희 검사가 폭로를 했는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수사를 못했던 사건이 있어요. 100억 원을 받았다라고 동아은행에서 받은 거를 밝혀냈는데, 그 당시에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밝혀내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박정희 시대 때 한보 정태수에게 이런 돈을 많이 받고, 사실 여러분들 김종필은 전두환 정권 때 사실 압박받았어요. 김종필은 전두환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의 부정축제자로 전두환이의 이름을 올려요. 전두환이는 과거 박정희 정권 때의 부정축제자들 이름에 김종필을 올려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김종필이가 정치 은퇴했다가, 아, 이거 먼저 얘기할게. 김종필이가 여러분들 전두환에 의해서 여러분들 정치 은퇴를 하잖아. 정치 은퇴를 하고 사실상 미국에 가 있다가, 희한하게 여러분들 김종필이가 언제 정계 복귀하지? 언제 김종필이가 정계 복귀했어요? 87년 9월. 이제 아 하지? 전두환에게 부정축제자로 낙인 찍고 미국에 도망가 있다가 김종필이가 나중에 정계 복귀한 게 언제야? 87년 9월. 전두환이가 노태우를 통해서 6.29 선언을 하게 한 다음에, 6.29 선언을 하게 한 다음에 삼김 싸움 붙이려고 그때 김종필 정치 복귀, 김대중 사면. 그래갖고 삼김이 싸우게 만든 거야. 기억나요? 그때 김대중 6.29 선언과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인 사면복권, 그래갖고 김영삼과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김종필 정계 복귀하고, 이게 바로 중앙정부부의 공작이었거든. 그러면 1961년으로 돌아갑시다. 쿠데타.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 쿠데타에 깊숙이 가담했던 게 바로 김종필이었고, 김종필이가 여러분들 5.16 쿠데타가 1961년 5월 16일 날 벌어지죠. 그때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 1963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공화당을 창설을 하고 제대로 그 제3공화국이 시작될 때, 박정희가 이제 군복을 벗고 국가재건 뭐 최고의장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군복을 벗죠. 그때 김종필이가 별 하나였어요. 별 하나. 별 하나로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 창당위원회에 취임을 해요. 그래서 얘가 6대 국회의원을 해요. 그때 6대 국회의원을 충청남도 부여지역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결국은 당선되고 공화당 의장에 당선이 돼요. 이때 완전 김종필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1968년 전까지 김종필은 박정희의 최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 김종필은 박정희의 진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랬는데 김종필의 악행은 뭐
여기저기 드러나지만, 한일 수교 문제부터 얘기할게. 63년 한일 수교가 있기 전 박정희가 대리로 그때 김종필에게 친서와 특사 자격으로 김종필을 오히라와의 밀약,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독도 밀약, 이 사람들의 밀약, 이른바 대일 청구권 대표, 우리나라 대표로 김종필이 넘어가요. 박정희의 특사 자격으로. 한마디로 3억불과 위안부 문제, 그리고 징용 문제. 일본의 그 수많은 조선인들을 그 징용해갖고 미쓰비시나 이런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든 게 바로 김종필이었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300만 명 이상이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300만 명. 300만 명의 명의로 예치된 일본 은행의 계좌도 차단시킨 게 바로 한 푼도 보상 못 받게 한 게 바로 김종필이에요. 그 위에가 바로 박정희고. 이 모두가 여러분들 김종필과 오히라와의 밀약에 넣은 거고. 결국 이런 여러분들이 김종필에 대해서 알면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박정희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런 독도 밀약을 김종필한테 시키고, 마침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그 이후에 3억 불을 받아갖고 모든 한일 청구권 협정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때 세지마리우조, 여러분들 세지마리우조가 누구야? 박정희가 일본군 군관학교에 있을 때 스승으로 모시던 사람 기억나요? 세지마리우조. 이 사람에게 6,600만 불의 뇌물을 받고, 여러분들 이 세지마를 스승처럼 따르던 박정희가,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게. 박정희가 여러분들 전두환 노태우한테도 세지마르조를 소개를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전두환 노태우도 일본의 세지마르조를 스승같이 모셨어요. 진짜라니까. 박정희만 자기가 스승같이, 진짜 그 만주군관학교 있을 때 뭐 교장이고 그래갖고 자기가 스승으로 모신 게 아니라, 자기가 아끼던 전두환 노태우도 이 세지마르조에게 소개를 시키면서 이분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놈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어때요? 결국은 박정희의 똑같이 전두환이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불법 쿠데타로 여러분들 정권을 잡았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두환 시대 때 국풍 80 기억나요? 국풍 80. 그때 뭐야? 쿠데타로 정권 잡으니까 민심을 좀 얻겠다고 하면서 국풍 80 만든 거지. 그러면서 노태우 때 88 서울올림픽 뭐야? 또 민심을 좀 잡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국풍 80으로 시작한 거야. 국풍 80으로 시작해갖고 국풍 81, 82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 거야. 매년 그 올라간 거야. 노태우는 어때? 88 서울올림픽을 만들면서 뭐 호돌이 막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3S 정책이 전두환 때 일어난 거야. 그때 프로야구가 창단되고 수많은 MRV 산딸기, 국민들의 시각을 정치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분산시키기 필요했던 거야. 그게 3S 정책이야. 3S 여러분들 알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야. 그래서 여러분들 8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우리나라 MRV 1, 2, 3, 산딸기 1, 2, 3, 뭐 별의별 그 정사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러면서 프로야구가 창단되고 각종 프로스포츠가 여러분들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그게 바로 섹스 스크린 스포츠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게 3S 정책이야. 근데 이런 그 전두환과 그 결국은 그 어떤 박정희,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두환이가 김종필을 탄압했던 것은, 전두환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불법 쿠데타 세력이지만 부정부패라고 하면서 지난 정권에 단죄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종필이었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노동 내가 지금 막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노동력이 최장시간 근로시간 최장시간 최저임금 왜 그랬어? 응? 결국은 정경유착 때문에 그런 거야. 안 그래? 생각해봐. 우리나라 정치가 썩지 않았으면 세계에서 최장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았어. 정치가 정치와 경제가 붙어먹다 보니까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대기업 위주의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노동자를 등한시하고 기업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임금은 올려주지 않았던 거야. 그게 정경유착의 폐해가 21세기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런 GAB의 습성을 못 버린 박근혜가 최근에도 정경유착의 정치를 펼쳤던 거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 그러면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줬겠지. 그러면 노동시간도 단축됐고 사실상 임금도 많이 올라갔겠지. 근데 어때? 대한민국 여태까지 근현대사를 보면 불법적으로 정권을 취득한 새끼들은 대기업과 헤쳐먹고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게 만연해된 게 대한민국 해방 이후 70년 중에서 60년이야. 60년간 정경유착이 이루어졌고 단 10년 동안만 정경유착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야 돼.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개나 갖다 주라 그래. 그 당시 60년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 60년대 당시에.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중반 초반까지.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랑 라이벌이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60년대 초반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알고 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정책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 북한이 참여를 안 해요. 참여를 못하고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가면서 북한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랑 라이벌 관계가 누구냐? 태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북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였어요. 1960년대 우리가 제일 못 살았어. 이래놓고 경제를 박정희가 살렸다 그럴 거야? 박정희 정권 때 우리는 태국보다도 못 살았고 말레이시아보다도 못 살았고 북한보다도 못 살았고 대만보다도 못 살았어. 그런데 아직도 마치 경제 수준하는 박정희로 포장되어 있는 거야. 응? 이게 어떻게 옳은 나라야? 잘못됐잖아. 응?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언제부터 박정희가 이렇게 김종필을 신임을 하고 초대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공화당 총재도 하고 수많은 박정희 권력에서 핵심 중에 핵심으로 있었는데 언제 그러면 박정희 정권 말기에 김종필은 팽당해요. 여러분들 왜 김종필이 박정희에게 팽당하는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마 이거 못 들어봤을 거야. 1968년이 결정적인 이유예요. 여러분들 김종필이 우리가 그 현대사라 인물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요. 김종필은 굉장히 과시욕이 있대요. 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좀 과시욕이 있고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었대요. 그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5.16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로도 박정희에게 총애를 받아갖고 중앙정보부장 승승장구할 때 술자리나 이런 데서 박정희가 없을 때 사석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했대요. 어떤 말들을 자주 했냐? 5.16은 나 때문에 성공한 거다. 5.16 1등 공신은 나다. 내가 없었으면 5.16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대요. 근데 그런 그 박정희에게 총애를 받던 김종필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모가지가 날아가냐? 바로 68년 봄에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야. 국민복지회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국민복지회 사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찾아봐요. 국민복지회 사건. 국민복지회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김종필, 이거는 김종필 측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비역 공군대령 송산남이가 국민복지회라는 조직을 갖고, 김종필과 친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이런 조직을 공화당 안에, 공화당 의원 김용태에게, 이런 걸 하나 만들어도 되겠냐. 그리고 내가 회장직을 좀 맡고 싶다 그랬고, 이 김용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래갖고 박정희가 굉장히 이뻐했던 사람이야. 한마디로 김용태 그리고 송상남 그리고 그 이런 사람의 주도로 국민복지회가 만들어져. 근데 나중에 이 국민복지회 사건에서 어떤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냐면 지구장 조직본부장이 사생활이 좀 안 좋다 그래갖고 그만두게 했어. 지구당, 이 국민복지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떤 지구당 조직본부장이 막 여기저기서 구설수가 올라와. 그래서, 김용태, 그 당시에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김용태가, 아, 너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앙심을 품고, 유승원이 누구냐? 지금으로 치면 민정수석. 박정희의 그 당시에 오른팔로 여겨졌던 민정수석이었던 유승원이에게, 1968년 유승원이에게 이거를 박정희에게 유승원이에게 꼬발러. 어떤 식으로 꼬발러냐? 국민복지회가 반국가단체다. 국민복지회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을 사실상 저지시키려는 공화당 내 반정부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찔러. 그랬더니 이 유승원이라는 그 당시 민정수석이 박정희에게 이걸 보고를 해요. 박정희에게 이걸 딱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가 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 그랬잖아. 박정희는 2인자를 키우지 않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어떠냐. 삼성계원은 저지해야 된다. 지난 67년 장면과의 선거에서 박정희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 모든 부정선거의 책임은 박정희에게 있다. 그런 보고서가 발견돼요. 그런 보고서가 발견되면서 박정희가 김현욱을, 여러분들 김영욱 알죠? 김영욱.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을 시켜갖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게 해요. 조사하게 했더니, 주동자를 색출하고 엄단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김용태, 최용두, 송상남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해. 고문을 당해. 삼성개헌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세 번 연임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헌법에 대통령이 세 번 이상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을 바꿔야 되잖아. 그래야지 세 번 이상 해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법을 바뀌는 게 개헌이 헌법을 바꾼다는 거잖아. 이 3선 이상 못하게 해놓은 법을 바꾸는 게 3선 개헌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이때 시국 김형욱이 조사를 했더니 시국 판단서라는 게 발견돼. 그때 뭐냐. 67년 선거 부정은 박정희의 책임. 앞으로 3선 개헌 공작은 필연적이. 박정희가 이미 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을 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와. 그래서 71년 대통령 선거의 대안으로는 김종필이 나가야 된다 라는 문건이 발견된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3선 개헌을 할 것이다. 근데 여론이 좋지 않다. 3선 개헌을 막기 위해서는 김종필이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된다 라는 김종필, 그 당시에 김종필을 추앙하는 개파들에 의해서 이 문건이 발견돼. 그때부터 이제 중앙정보부가 이 3인을 불러다가 국민복지단이라는 이 3명의 핵심적인 3명을 불러다가 고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는 김종필을 팽하기 시작했던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김종필이 사실상 박정희가 볼 때는 괘씸한 거지. 자기는 2인자를 키우지 않는데, 자기는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김종필은
지가 대선에 나갈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김종필이 결심했던 거지.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는 이때 여러분들 보면요, 박정희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박정희는 진짜 살모사같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어디서 뭐 박정희가 얼마, 여러분들 박정희가 장교 출신이지. 우리나라 육사 출신인데 박정희가 보직이 뭐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박정희의 보직이 뭐야? 박정희 잔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정보장교였어, 정보장교. 정보장교라는 건 뭐야? 엄청난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그 정보를 통해서 한마디로 머리가 되게 좋은 놈이야. 이때 박정희가 혹시나 김영욱이 김종필과 놀아날 수도 있고, 응? 그 다음에 이후락과 김종필이 붙어먹을 수도 있잖아. 한마디로 중앙정보부장이나 비서실장이 자기를 김종필과 꿈짝해갖고 자기를 몰아낼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박정희가 어떤 작업을 하냐? 김종필을 불러. 이 사건 이후에 김종필한테 왜 그랬냐? 라고서 불러. 응? 하면서 이유락과 김영욱이가 너는 그렇게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며? 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한 한마디로 이유락과 김영욱이 네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 응. 그러면 또 김영욱이는 불러서 어떻게 얘기해? 김영욱한테는 뭐라 그래? 응? 김종필이 너를 그렇게 욕하고 다닌다 라고 얘기해. 이유라기를 불러서 어떻게 해? 김종필이 네 욕을 나한테 그렇게 한다 그래. 한마디로 독대를 할 때 이유라기를 불러서는 김종필과 김영욱이 네 욕을 한다, 김영욱이를 불러서는 김종필과 이유라기 네 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셋이 절 때 뭉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 고도에. 이런 짓거리를 했어.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그 이 김용태나 김용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김용태는 김종필의 서울사대 후배예요. 여러분들 5.16 쿠데타에 민간인 신분으로 쿠데타에 합류한 놈이 바로 김용태예요. 김용태가 누구냐면 김종필의 서울사대 후배예요. 서울사대 후배고 민간 머리가 똑똑했어요. 후배로 쿠데타에 참석한 게 바로 김용태였어요. 그래서 김용태는 김종필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그 63년 그 어떤 68년 이 일 때문에 결국 대부분 이때 언론이 어땠냐? 언론이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바라지 않았어요. 많은 그 당시에 동아일보나 많은 언론들이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원하지 않았어요. 삼선 개헌을 통한. 그래서 대안으로 자꾸 김종필을 띄워줄 때야. 그때 막 김종필 측근들이 언론기관에 돌아다니면서 김종필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언론들이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와해시키려고 할 때야. 마침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삼선 개헌을 반대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5.16 쿠데타 세력들이 결국은 5.16 쿠데타 세력들에게 고문을 받고 죽는 일이 발생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여러분들 고문받던 중에 한 명은 심한 고문을 받아갖고 한 3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 결국은 그 김영욱이가 엄청나게 김영욱이가 이 사건 이후로 68년부터 71년까지 김종필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68년 초부터 71년까지 엄청나게 그 김대중 대통령과 대통령 일어나기 전까지 삼성 개헌하는 동안 김종필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가 후계자 이 뭐죠?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박정희가
결국 이 국민복지회 사건의 어떤 그 시국 판단서라는 문건에 71년도 대통령은 김종필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삼성 개헌을 반대해야 된다. 결국은 이런 김종필이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사실 영원한 김종필은 박정희에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이인자다라는 확고한 어떤 그 믿음만 줬다 그러면 김종필은 저렇게 팽당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이런 김종필과 박정희의 악연이 결국은 그에 비해 그 딸년인 바로 박근혜와 김종필도 저런 악연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빠를 대신해서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다는 거는 당연히 박근혜도 퍼스트 레이디를 하면서 들었겠죠. 김종필이 사실상 그 당시에 정계를 은퇴시켰거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87년에 이제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을 때 지난 정권 박정희 정권의 부정축제자로 김종필은 사실상 명단에 올랐었고 정치적인 김종필은 탄압을 좀 받았었고 미국도 갔다가 사실상 전두환 정권이 막바지에 왔을 때 결국은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의해서 6월 6.29 선언 이후 87년 9월에 김대중 사면복권과 함께 바로 김종필이가 정계를 복귀하면서 삼김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로 삼김의 대통령 선거를 치러갖고 결국 노태우가 중앙정보부의 공작대로 당선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 민정당 언론 담당관이 저는 노태우가 된다고 봐요. 바로 김종인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요? 왜 김종인이가 바로 그 전두환이의 어떤 국보위 출신 왜 그런 소리 듣냐? 그 당시에 1로 3김이 대통령 선거를 붙으면 노태우가 된다라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했던 바로 언론 담당관이 저는 노태우가 된다고 파이어 라고 했던 게 바로 김종인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김종필의 애비도 친일파의 지지율 친일파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게요. 12시 넘었는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12시 추천 85분 고맙고요. 혹시나 까먹고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김재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뭐 김재규 장군이다 영웅이다. 저도 김재규 어떤 거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늘 현대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 이 꼴이 되고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수기 세력들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어떤 이런 이명박 이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는 가장 큰 베이스에는 박정희가 있었어요. 그치? 저는 왜 김재규를 영웅이 아니라고 저는 왜 생각하냐면 저는 김재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박정희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 박정희는 지난날 18년간 장기 집권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죽였던 그런 독재자는 그렇게 영웅시 되면서 단죄를 받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 박정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감옥에 갔어야 돼. 박정희는 감옥에 갔다 그러면 박근혜 같이 모든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했고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두환이도 탄생할 수 없었고 이명박, 노태우, 박근혜 이런 대통령은 탄생할 수 없었어. 오로지 18년간의 그 헌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박정희는 김재규 총탄 한 방에 모든 걸 면죄부를 받았어. 그 총탄 한 방이
박정희 18년간의 악행을 모두 면죄부를 줬다고 본 거야. 사실 박정희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었고 지난 과거 하나하나 밝혀져갖고 국민들의 돌팔매를 받고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박정희 신화는 있을 수도 없었고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아버지 같은 이런 말들을 들이지 않아. 박정희는 그렇게 죽었으면 안 돼.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처절한 심판을 받고 총 손가락질을 받고 박정희는 그렇게 죽어야 돼. 사람들이 그래. 박정희가 죽지 않았으면 뭐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는 하루하루 진보해요. 설사 박정희가 학살을 일으켜도 박정희가 그 학살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것을 박정희는 법정에서 반드시 대가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라는 시대의 똘빵년이 박근혜가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건 박정희야. 박정희가 그렇게 죽지 않고 박정희의 지난 과거에 수많은 유부녀와 연예인들 그리고 여고생들 심지어 여고생들까지 유린하고 그런 난잡한 성생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 조작해서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치사하고 일본과의 어떤 한일협정에 청구권 협정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 국권마저도 일본에게 넘기려고 그랬던 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박정희의 신화에 가려져갖고 대한민국의 박정희라는 이런 시대의 똘박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또 하나가 뭐냐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945년 8월 15일이 되니까 친일파 새끼들이 사실상 나 죽었다 생각하면서 처음에 도망가요. 친일파 놈들이. 저는 1945년 해방은 정말 우리가 근현대사를 보면 친일파들에게는 축복이었던 거야. 그치? 타파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은 친일파 새끼들에겐 축복이었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친일파 놈들이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물러나니까 오히려 위기가 아니었냐, 친일파들이 위기가 아니었냐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일본 식민지하에서 친일파들은 그래도 일본의 하수인에 불과했죠. 일본의 종에 불과했잖아. 안 그래? 친일파들이 잘 생각해보면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아무리 지네가 그 기득권을 쥐고 뭐 있어도 어차피 일본의 하수인이었어. 그치? 근데 우리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이승만이 권력을 잡고 지들의 핵심 요직에 들어가는 건 뭐야? 한마디로 친일파 새끼들은 식민지 시대에는 을이었어. 을. 식민지 시대에는 조선 총독부가 갑이었고 을이었어. 그것도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을이었어. 근데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건 뭐냐? 을이 갑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해가 가요? 식민지 시대 때 일본 놈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선 민중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을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켰던 놈들이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딱 붙어갖고 한마디로 일장기에서 미국 성조기로 갈아타면서 지네가 이제는 일본 눈치 보지 않는 지네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역이 되고 한마디로 을이 갑이 돼버린 거지. 잘 생각해보면. 그치? 어떻게 보면 친일파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그들에게 위기이자 축복이었어.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지속된다 그러면 주인은 일본이었어. 그렇잖아. 주인은 일본이었어. 그들은 주인이 될 수 없었어. 일본이 존재하는 한.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생기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친일파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됐던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친일파 새끼들에게는 이승만과 1945년 8월 15일은 축복이었다는 거야. 그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광복 이후에 70년간 단 10년을 빼고 주인 행사를 했던 게
바로 대한민국에 아직도 친일 식민사관이 드리워져 있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친일 청산이 되지 않는 이유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역사라는 것은 좀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쵸? 우리가 한편으로는 친일파들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나 죽었다 생각하면서 많이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위기는 있었지만 사실상 친일파들도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서는 친일파들도 을이었어. 조선총독부의 눈치도 봐야 됐고 조선민중의 손가락질도 받아야 됐고 조선의 독립군들의 사실상 어떤 그 틈틈이 견제도 받았어야 돼. 그러나 어때? 1945년 8월 15일이 되니까 조선총독부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독립군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조선민중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요. 예. 여러분들 뭐 재밌게 들었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 아직도 되지 않는 거야.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지네가 주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바로 그 주인으로 사던 새끼들이 바로 친일파들인데 어떻게 친일파 청산이 됐겠어. 예,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예, 방송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긴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